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의 열기가 높다 보니 청약시장에서도 과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때로는 이제 취소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소위 줍줍 청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청약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뜨거웠던 뭐 소위 당첨만 되면은 좀 차익을 10억 정도 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단지가 있죠. 동탄에 위치한 동탄 롯데캐슬인데 여기 무순위에 한 명을 당첨을 하는데 294만 명이 몰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몰렸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도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어떤 뭐 심리를 크게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투기 심리 뭐 이런 부분들을 자극한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되는 심리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2023년 작년 2월 정도만 돼도 그때만 해도 청약 경쟁률이 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미달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일정 부분, 뭐 부동산 시장의 회복, 그리고 PF 시장의 부실,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무순위 청약들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잠시 이걸 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 제도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커서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좀 마우스에 색상을 좀 넣었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이라는 도입 배경.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거든요. 오히려 과열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해서 기존 청약 당첨자 외에 누구나 신청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되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계약 포기,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당첨자가 아닌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서 발생한 잔여 물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100세대가 있는데 뭐 계약을 좀 포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정상적인 당첨이 안 돼서 한 다섯 개 정도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그 재당첨을 해야 된다. 다시 청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재청약하는 제도가 무순위 청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청약 시장에 새롭게 그 참여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뭐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이 좀 일부 완화됐다라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대상들이 수요로 참여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접근성은 완화가 됐는데 요 단기간 그 시세 차익 뭐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요를 뭐 투기 수요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투기 수요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변질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순위 청약들 보면은 이게 그 로또 청약들이 발생되겠죠. 뭐 아까 롯데캐슬이라는 곳을 얘기한 것처럼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뭐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동탄역에 롯데캐슬을 보게 되면 무순위 청약으로 294만 명.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로또 청약으로 불리우는 분양가하고 시세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어투에서 참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뭐 경쟁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좀 불안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실거주보다는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자꾸 활용이 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들을 정부는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시장의 과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의 무순위 청약 요건을 공공주택 수준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공공주택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하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의 무순위 청약 요건이라면 무주택자에 한정한 방안을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이 그래도 공공성을 띈 주택이다 보니까 근데 좀 허들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투기 수요 억제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 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제도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왜냐면은 유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무주택자만 들어가다 보니까 청약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투기 수요를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하지만 이제 다양한 수요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 왜냐면 뭐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오고 거래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 그런 거래 취향이잖아요. 근데 청약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뭐 시장의 뭐 유연성, 소위 말하는 그좀 유연성이나 뭐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청약이라는 게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거라면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좀안될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뭐 실수요, 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되었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청약 제도로 활용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주택 시장 안에서 투자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질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청약을 가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무순위 청약, 뭐 이런 것들 하고 함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점 제도 같은 경우, 위장 전입 같은 경우를 해서 요즘에 또 이제 정부 단속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부적격 되는 그런 부분들, 또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도 나타나고 있죠. 뭐 이런 뭐 가점 만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들 이렇게 다 해놓고 한다라고 해도 이런 뭐 위장 전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점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청약 제도에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미안 원펜타스 최근에 후분양했던 그 단지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다시피 부정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잔여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 시세가 한 20억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도 포기한다라는 거는 부정 청약이 좀 있었다. 또는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잔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분양가 좀 너무 높아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들 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너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뭐 분양가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